짜내 어디 봐. 뭐 하는 거? 너 뭐야? 너 뭐야? 어, 형, 아리가또. 하나지. 우리 하나 아니야? 자, 하나 봐. 여러분, 출발! 야, 우리가 졌다니. 체육을 우리가 이긴단 말이야? 체육을 이겼어? 자, 이제 마지막 국어 시간만 남았습니다. 야, 국어 어떡하냐? 야, 국어 어떡하냐, 국어? 가자! 형, 진영! 갑시다! 형, 저는 응원할게요. 가자! 4교시, 국어는 토론입니다. 예? 토론이요? 네, 이번 국어 시간에는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네. 토론의 주제는 민트 초코, 호다, 브로다입니다. 오! 그 앞에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릇입니다. 이걸로 막으시면 돼요, 물총을. 아니, 야, 이걸 뭘 막으라고, 이거 뭐. 진짜 어디 막으라고. 어, 지민이 얼굴 다 들어가는데, 여기? 어우, 아, 형. 그러면 제이홉의 제시어부터 두 개를 쓸 텐데 나머지 다섯 분이 나가서 이거 그냥 상대편이 정해주는 거 어때요? 그래, 상대편이 정해주는 거. 아니, 편이 이제 편 없다니까? 편이 이제 없어, 이제 각자 가면 돼. 자, 이제 또 우리 편 아니다. 편 아니다! 제시해 줘봅시다. 다섯 분 다 나가세요. 자, 아, 허비형부터 적어요. 아, 아, 이제는 뭐 없어. 각 사람마다 제시어가 두 개인 거죠? 아. 저는 제이홉의 말버릇 뭐가 있을까? 저는 말버릇 생각보다 없어요. 나는 그렇죠. 내가 무슨 말버릇이 있다고? 지민이 형 들어가고 아, 여기 있으니까 되게 소외받는 느낌이다. 나 끼워줘! 내 도시락 많이 가져올게! 아니, 저는 이라고. 아니, 아닌데, 형이 많이 하는데. 일단 이거 피할게. 아니를 피할 수 있을까요, 형? 자기 의견 말할 때 무조건 저는 한다니까. 저는이잖아. 저는 하면 이불 좀 계속 맞아.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이렇게. 나가! 지민아, 나가. 나가! 아, 여기 워터파크 개장할 것 같은데, 느낌이. 쟤는 말을 안 해서. 왜 말 안 하면 안 돼? 물총소리니까. 그치. 형 들어가요. 종우 나와. 나 먼저 갔어. 야, 아니는 적지 마라. 100% 안 할 거니까. 이야, 정말 재밌다. 정말 써라, 정말. 나 왜 이렇게 많냐? 그러니까, 형 진짜 많아요. 아니를 안 쓸 수가 없을 거 하지 않냐, 정우. 네. 웃는 거 보니까 아니 넣었다. 내랑 아니 둘 다 써. 자, 누가? 갈수록 심해지는데? 야, 이제 저 태영이? 아, 태영이는 진짜 많지. 큰일 났다, 이제 너.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안 쓸 것 같은데? 자, 남쪽에 들어가세요. 아, 벌써 끝났어요, 나. 나 너무 빠르다, 너무 많아서. 난 벌써 끝났어요? 아, 이거 뭐 해야 되지? 남준이는 말버릇이 그렇게... 남준이가 많이 없어. 막 있잖아요. 보세요랑 좀 말로 정해줘.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너무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됐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아, 뭐 한, 같이 뭐 한, 그 뭐 한 7, 8년 살다 보니까. 그렇죠. 아, 이제 우리가 이겼습니다. 아. 아직 팀이 없어요. 자, 민트 초코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는 그 코입니다. 분명? 저는 약간 애매해요. 저도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애매하면 싫어하진 않는다 거잖아. 아니, 날마다 달라요. 아, 그럼 거기 있어. 그럼 거기 있어. 저는 브로로 가겠습니다. 네. 너 브로 쪽에? 너 브로야? 브로? 민트. 아, 브로. 솔직하게 해요, 솔직하게. 난 완전 민트 초코 안 좋아합니다. 난 극브로야. 난 브로. 난 태브로. 자,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띵띵! 호부터 발언해 주시죠. 자, 발언해 주시죠. 나는 극호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거? 네. 저는 정말 민트 초코를 좋아하고요. 왜 좋아하시죠? 아, 이게. 왜 좋아하시죠? 아, 이게. 내가 천재야. 아, 민트 초코가 되게 그 상쾌함이 있잖아요. 먹을 때마다 그 양치한 듯한 그 기분.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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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얘기 들어보세요. 다 이쪽 얘기하고요. 저는 이 사먹는 사람들은 있을 텐데 이게 아예 없어버리면 처음에. 그럼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먹습니까? 아. 그거를 왜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따지죠? 아니, 그걸 당신들 따진다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으면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치?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 먹을 수 있는데 안 먹으면 되잖아요, 싫어하는 사람들. 민트 초코는 없어져야 될 대상입니다. 와! 저는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정국 씨의 의견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민트 초코가 있으면 어쨌거나 안 먹는 사람들은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난할 자격은 없다. 그렇죠. 근데 민트 초코 없으면 된다. 혼자서 네. 뭐 어떻게 만들어 먹어요? 그렇죠. 자, 호 발언 잘 들었고요. 발언 되겠습니다. 할 말 없어 솔직히.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지 않은 행동인데 빨리 진행하시죠. 진행하시죠 빨리. 일단 민트 초코는 이 맛을 봤을 때 기분이 몹시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럴 거면은. 저분 사격성씨가 그럴 거면은 네. 아 예상이 됐나요 지금? 네. 네, 알 것 같아요. 그럴 거면은 그냥 아이스크림하고 치약하고 섞어가지고 오. 먹으면 되지. 굳이 비싼 재료들을 섞어가지고 에이. 그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필요가 있나요? 너무 억지부린다 그치? 그죠. 자, 우리 민트 초코의 맛의 본질로 돌아가 봅시다. 치약 맛이 나죠? 그렇죠. 치약 맛과 사람들이 극호인 초코를 합쳐놨습니다. 이 신성한 초콜릿을 먹으면서 동시에 잠시만요! 이거는 신성 모독이에요. 잠시만요! 내가 맞았는데? 찬성합니다! 지민 씨 말하세요! 남준 씨 의견에 아주 동의합니다. 아, 그래서 어떤 동의를 하시는지? 하루에 치약을 양치도 하는데 네. 양치 맛 아이스크림도 먹는다는 게 네. 무슨 맛이요? 발언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는 게 네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말이 길어지고요. 괜찮아요. 시각적인 거에 대해서도 제가 시각적인 거 네,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비주얼 네, 그렇습니다. 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아름답죠. 네 보통 보통 사람들이 이 입맛을 돋군다라고 하는 이 음식들의 색상은 보통 이제 붉은 계열 쪽이에요. 그래서 뭐 제육볶음? 그렇죠. 뭐 김치찌개. 뭐죠? 입맛이 없을 때 입맛을 돋구는 색깔들이라고. 그렇죠. 입맛을 떨어뜨린다라고 한 색깔들은 파란색이나 그렇죠. 초록색이나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민트 초콜릿은 무슨 색이죠? 초록색에 가까운 색이죠. 그렇죠. 이거 참 시각적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그 음식이 굳이 필요한가? 자, 좋습니다. 파란 거 넘어갑니다. 파란 거 넘어갑니다. 뭐 치약 맛이 난다. 치약 맛이 난다고요? 사실
이거 사실 취하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다릅니까? 그렇죠. 민트 초코라는 것은 민트의 향이 난다는 거고요. 네. 치약이랑 비교를 한다는 것은 일단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치약은 누가 먹습니까? 저도 안 먹습니다, 치약은. 그 치약은 누가 먹습니까? 네, 치약은 누가 먹나요? 그리고 지금 색을 논하셨는데 사실 입맛을 돋구는 그런 색깔에 관련해서 너무 이게 편견이라고 봅니다. 아, 사실 비과학적이다. 네, 그렇죠. 뭐 약간 시금치만 봐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시금치 안 좋아합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이것도 취향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민트 초코가 아예 없어버리면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거를 만들어 먹냐고. 저 각자의 취향을 존중을 해달라. 레시피 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기 남미 아르헨티나에 가면 민트가 자랍니다. 그걸 뜯어가지고. 그거 힘듦보다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안 보고 안 먹어주면 더 괜찮은 거 아닙니까? 아, 편견을 저도, 없애달라. 저도 반박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친구와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갔습니다. 네. 저는 달달한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친구는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을 골랐습니다. 달달한 초콜릿을 먹는데 한 숟갈을 떠먹는 순간 제 입속으로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이 들어왔습니다. 파인트 드셨군요. 그렇습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싫어하는 것의 급습. 아, 이럴 수가. 이런 싫어하는 취향도 있는데 그거는 사전에 미리 나는 민트 초코를 싫어하는데 혹시 그 민트 초코니? 하고 물어보는 게 먼저 아닐까요? 하지만 물어본다고 당신들이 안 드시나요? 그 민트 초코를 싫어하면 본인이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따로 먹던지 그런 조치를 취하셨어야죠. 두 분 다 친구가 알아주길 원했어요.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좋아요. 감성적입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 사회는 감성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뭐 친구 없습니까? 저는! 그리고 한국은 정입니다. 찌개 같이 떠먹지 않습니까? 아이스크림 같이 먹어야죠. 그렇게 생각하면 민트는 같이 못 먹어줍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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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적당! 뭐지? 저희가... 네, 네. 나 뭐 했지? 제가 할 얘기가 더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양치하시잖아요. 네. 양치할 때 막 너무 싫습니까? 네, 죽고 싶어요. 저도. 아, 제가 왜 이거를? 초코만 먹고 싶은데. 근데 제가 평소에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안 보여준 겁니다. 속으로 울고 있어요. 안 보여준 겁니다. 보론을 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또 마음이 안 좋았던 게. 맞습니다. 이게. 저는 또 마음이. 저는 또 마음이 안 좋아. 마음이. 마음이 안 좋아. 저는. 야, 나는 아직도 내 제시어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여러분,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몰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수많은 아이스크림 가게들을 지나쳐 왔었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 어느 아이스크림 가게나 민트 초코만 이렇게 많은 양을 남겨두는 것을 보고 먹지 마세요. 와. 굉장히 마음에 안 좋았어요. 시장성 원래 고쳐지는 행위죠. 아니 이게 야, 잘 골랐다 이거. 아니, 잘 골랐네. 잘 골랐다. 뭐지? 뭐지? 너 뭐야? 제가 봤을 땐 민트 초코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자원의 낭비예요. 이거 초콜릿의 낭비예요. 그렇죠. 아, 이런 식으로 접근도 할 수가 있네요. 네. 맞아요. 어렸을 때 생각해보세요. 생일 때 그 ABC 초콜릿을 항상 나눠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초콜릿은 굉장히 귀하고 값비싼 음식이죠. 응. 왜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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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게 더 웃겨. 뭐야? 반박하시오, 반박하시오. 아이스크림 종류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많죠. 그중 민트 초코 하나 이해 못 하십니까? 아, 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해도 됩니까? 뭔가요? 민트 초코가 가장 많이 남는 건 사실이잖아요? 아니, 아니죠. 잠시만요. 우리 스태프분들 중에서 민트 초코 좋아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많죠. 와, 나머지는 다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 자, 여기 한 30명 중에 자, 3명만 좋아합니다. 정확히 15%입니다. 네, 이제 뭐 약간 이거,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뭐 이 소수의 취향을 만족하기 위해서라면 그래도 팔아야 되지 않나. 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원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친구가 다녀왔는데 거기 아이스크림 트럭이 있었는데 아이스크림이 3,900원이었어요. 근데 오직 한 가지만 파는 겁니다. 뭐야? 그러니까요.
그 아이스크림 트럭에 한 가지만 밖에 안 파는 거예요. 지금 기온이 39도를 넘어갑니다, 이 폭염에. 근데 바닐라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사장님, 왜 초코는 없습니까? 어제 민트 초코를 만드는 날 다 써버렸다. 제가 초코를 못 먹은 이유는 바로 민트 초코 당신 때문이야. 우리 때문이? 아, 뭐야, 나 진짜 몰라. 뭐야? 나 진짜 뭔지 모르겠어. 사실 이게 참 이게 뭐라고 반박하기가 어려운 게 정확한 주제가 없어서 보충하기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저희는 이제 뭐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를 떠나서 한 발짝 더 평화로운 세계를 위해서 민트 초코를 존중을 해주고 어? 나 진짜 뭐야? 나 뭐지?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네. 민트 초코를 싫어해도 네.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소수의 사람들 위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해달라. 야, 나 끝나고 민트 초코 먹어야겠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네. 대신에 모르고 민트 초코를 먹는 사람들을 위해 나 민트 초코를 먹어도 괜찮겠니? 아니 사실 나 민트 초코를 먹어도 괜찮겠니? 이게 사실 약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태국 음식점에서 네. 말도 안 하고 고수를 넣어. 아, 이런 느낌이죠. 나 뭐야? 나 진짜 모르겠어. 진짜.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지. 이런 방법이 생각납니다. 어떤 방향? 민트 초코 맛 치약을 만드는 겁니다. 민트 초코 맛 치약이요? 그래서 이를 닦다 보면 민트 초코를 배척하는 이런 느낌을 조금 더 지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게 더 불쾌해질 듭니다. 수도 있죠. 그게 더 불쾌해질 때는 그럼 초코를 먹고 치약과 초코를 섞으세요. 그냥 치약과 초코를 섞으세요. 아니죠, 아니죠. 저는 이런 거를 이제 좀 배려를 해주면 우리의 배려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죠,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드세요. 배려라는 말은 시작은 서로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배려라는 말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저도 오늘부터 치약에 초코를 섞어서 이들 닦아보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하기 위해서요. 어떤 맛인가? 아, 정말 좋은... 어떤 맛인가? 아, 정말 좋은... 너 웃냐? 나 웃는 거냐? 나 웃는 거냐? 나 웃는 거야? 나 웃는 거냐? 이제 알았어. 오케이. 야, 웃는 걸 넣냐 인간적으로, 야. 서로의 배려만 있다면 조금 더 아름다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자,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이제 각자 이제 한 명씩 발언을 하시면서 토론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민트 초코도 하나의 취향이고 하나의 취향이고 제시가 하나밖에 몰라? 제요 하드캐리 하네.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민트 초코가 없는 것보다 맞습니다. 초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해주고 네네네. 저희도 이쪽에서도 좀 더 배려를 해서 그렇죠. 뭐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발언해 주시죠. 네, 발언해 주죠. 서로 한 발자국씩 양보해서 민트 초코를 그렇죠. 좋은 그렇죠. 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아, 아직도 모르겠어. 뭐지 이거? 뭐야? 뭐야? 어구나. 오케이 됐어 알았어. 야, 끝날 때가 아니가 안 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무바다입니다 지금 거의. 그쪽팀 마이너스 100점이에요. 바로 끝내 주시죠. 어쨌든 서로 양보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자. 저의 의견은 이게 답니다. 네, RMC 발언해 주시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하하는 너무하지 않냐? 에브리바디가 형 그냥 영어로 얘기하세요. 민트 초코 명함을 만들어서 저는 민트 초코를 먹을 수 있어요. 그쵸? 야, 그게 말이야, 방구야. 31가지 가게에 들어가면 서로 명함을 나누면서 인사하고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좋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아요. 예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토론하는 이유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서로도 양보를 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태영 씨의 발언을 끝으로. 저도 똑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이제 뭐지? 너 옆에 없어야겠다 내가. 싫어하지도 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양측 입장을 모두 예. 양측? 양측 입장을 모두 다 들어봤는데요. 저는 좋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쟤는 웃지도 못했어. 이런 아름다운 얘기로 인해서 우리 약간의 이제 모든 사회에서 뭐지? 태영아 그만 말해. 아, 그 마무리해. 마무리는 해라. 더불어 좋은 사회를 사회 나왔습니다. 사회 만듭시다. 오케이. 이게 VCT로 나오네. 이렇게 토론을 진행해 봤는데요. 치겠다 진짜. 좋습니다. 네, 정말 민트 초코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뭐 각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좋은 사회가 되자라는 취지로 토론을 해봤고요. 이해했습니다. 아,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익했습니다. 자, 이제 토론 끝인가요? 아, 끝입니다. 제시어 확인해봐도 되나요? 나 제시어 확인해봐도 돼요? 나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아직. 저 이제랑 약간이에요? 네, 점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뭐 토론은 비등비등했어요. 그죠, 뭐 사실. 뭐 저희가 얼마나 토론을 잘 하겠습니까? 예. 다만 점수의 차이는 비등비등하지 않습니다. 많이 웃었습니다. 거의 한 3배의 차이가 나요. 이응. 예스.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예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점. 김석진 팀 -15점. 와우. -15점. 아, 지금 팀별로 되는 건가요? 팀별로? 땅콩 파고 네. 들어갔네. 다시 팀으로 가는 거죠. 저 팀은 이거는 첫째를 망했습니다. 당신의 꼴을 보고 그런 말을 하세요, 지금. 마이너스 한 45점. 제이홉의 활약. 하드킬 했지. 분량은 얻어갔지. 마이너스 40점입니다. 와. 와. 정말 기가네요. 자, 돌리겠습니다. 전주국 팀 돌림판. 돌려 돌려. 돌림판. 따따따따따따따따. 대박. 야, 진짜 이거 너무 쉽게 돌린 거 아니냐? 진짜 아니었어요. 일생이 걸린 건데. 1볼! 인천 1볼. 인천. 인천이면 가깝지. 인천 1볼이에요. 뭐. 인천 1볼이야. 뭐. 인천 1볼 뭐 바꾸기 없어요, 내 거. 해 지는 거 보러 가는 거죠? 해 지는 거. 그쵸. 아, 괜찮아. 그럼 새벽도 아닌데. 아, 근데 진짜 조금만 더 가면 패스. 아, 아깝다. 그니까. 자, 제 거 주세요. 시가 형이 팀을? 인천 1볼 언제 보냐? 아, 없어요.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스트레이트예요, 인생은. 인생은 직진이란 말입니다. 아니, 진짜 바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제가 반응 없이 한번 진짜. 오케이, 우리가 뭐 볼 수 있는 거야? 무반응. 야, 뭐 인천 한번 가면 되지 뭐. 그 뭔 문제라고, 야. 뭐 인천인데 뭐 가지 뭐 인천. 와, 그냥 가자 그냥. 바꿀 생각 없나요? 없어 없어 인천 가자. 진짜 없어요? 인천 갈래. 인천 가고 싶어졌어. 바꿀 생각 없어요? 아, 갑시다 갑시다. 생각보다 진짜 귀찮을 텐데. 누구야나? 자, 갑시다. 선수들. 바꾸라니까요. 생각 없어요? 아, 나 너희들과 함께하는 인천이. 오. 자, 야, 솔직히. 자, 여러분 인천 일몰 정도면 솔직히 몰아주기 하기엔 좀 민망한 벌칙입니다. 아, 맞죠. 그냥 다 같이 가시는 게 그림이 멋있을 것 같아요. 굳이 아차상도 가는데 새벽에. 네, 이제 섭시다. 여러분 이제 서세요 빨리. 우리 진짜 진짜 질 줄 알았어요.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다고 했죠? 네. 설마? 완전 혜택은 우대권? 우대권? 아니, 면제권? 면제권? 우대권? 공장의 혜택은 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우와, 대박. 개인과 보는과 학생을 포함한 6명 중 단 한 명만 조를 이동해요. 우와, 대박이다. 야, 이거. 와, 이거는 진짜 잘 선택해야 된다. 자, 잠깐만요. 이래서 이게 있던 거구나. 잠시만요, 정우 씨.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세 명이잖아요. 그렇죠. 저랑 태영이는 네. 진짜 아차상 갔다 와서 한 해 분량 다 뽑았습니다. 진영 발언 하시죠. 정국 씨, 제가 이게 정국 씨를 반장으로 몰아가자고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희 모두가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면은 제가 먼저 전정국 씨 뽑은 사람 누구예요? 셋 다 뽑았어요. 제가 뽑자고 먼저 얘기를 했어요. 전정국 몰아주자고. 아니, 야 팀이었는데 이렇게 되냐. 정국이만 오면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죠? 정근이가 오면 너만 맞지? 오면 모든 게 해결될 일 아니야? 자, 잠시만 지금 밤에 쓰신 겁니까? 정국님. 정국상. 정국님, 12월 초입니다. 굉장히 추워요. 우리끼리 너무 추억을 많이 보냈어. 아니 아니, 우리 추억이 부족해. 정국 씨. 우리는 추억이 더 필요합니다. 아직도 더 필요해. 야 정국아, 뭐 알아서 해라. 나는 뭐든 좋다. 그러면 뭐든 좋아요? 아세. 둘 중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저기? 야, 한 팀에 있었는데. 그래. 어떻게 다른 곳을 가겠니? 우리랑 다르네. 역시 멋있다. 되게 멋있다. 본받아야 되지 않냐? 대형 밀리언네. 난 여기 있겠다. 진짜 멋진 놈이다. 슈아 형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아니다. 나는 제이홉의 의리를 지키는. 제이홉 보니까 나 마음이. 오케이, 그러면 저도 가겠습니다. 오 진짜? 오. 괴로워야 되네. 진짜 내가 간다고? 저랑 남준이 형 아차. 오케이. 저랑 남준이 형 아차. 저희 새벽에 해 뜨고. 새벽에 해 뜨고 진짜 거기 가서 저희가 거기 진짜 갔는데 저희 그때 1월 초였거든요. 진짜 너무 추더라고. 그래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공평하게 참참참으로 가겠습니다. 오 참참참. 진짜 한번 봐주십시오. 진짜 안정아 한번 봐주십시오. 진짜. 이거 우는 거죠? 이거 반반이에요. 반반. 멈추는 거 오 자 있어요. 3분이 걸리면 가는 건가요? 아니면 셋 다 통과하면 너가 가면 되지. 아 셋 다 통과하면 다시 하는 거야. 아, 오케이. 그러니까 한 명은 데리고 와야 되는구나. 자 잠시만요. 아 동욱 씨 진짜 이러셔야 됩니까? 아 진짜 떨린다. 이건 정말 참. 동욱 씨. 동욱 씨. 야 참. 오, 야 이거 진영이 나 정신. 그것도 벌칙이었잖아요. 진짜 고맙긴 했어요. 아, 근데 원래부터 이 둘이는 데리고 올 생각 없었어요. 원래 진영은 놀이 간 거. 자 우리 진 씨 엔딩 멘트 한번 해주면서 달려왔다 딱 끝내줘. 네. 네. 힘을 내줬어. 달려라 방탈 정말 재밌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재밌는 거 종종 했으면 좋겠어요. 소장해 주세요. 아, 진짜 재밌네요. 자 달려라 방탈. 형이 기빨리지만 이 형 아니. 우리끼리 어디 같이 한 게 싫어요? 파이팅입니다. 아 사진 있다. 아유 어디 해? 아 벌칙 수행을 하러 온천으로 왔습니다. 언제쯤이면 벌칙을 안 하게 될까요? 자, 제가 정확히 예상한 대로네요. 뭐 해가 안 보여. 해가 내가 비행기 오늘 떨어지자마자 하늘을 봤었는데 아 이거는 일몰이 있을 아직도 아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 해가 어디 있어? 오늘 하필 근데 날씨가 좋지 않아가지고 해가 떨어지는 모습을 구경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깜깜해질 때까지 써야 되니까 싶습니다. 아, 나 언제쯤에 게임 좀 이길까? 너 그래 걸친 내가 다 했어요, 나는. 난 걸리지도 않았는데 거의 다 했어. 거의 모든 게임마다 걸리지도 않았는데 거의 다 했어. 자, 여러분 저희가 벌칙으로 나는 MC도 보고 형은 야 왜 뭐 때문에 그래? 대진이 없는 거야. 아니 그 두 개 중에 골라가지고 그거잖아. 아니 뭔 죄야 나는. 야 나는 이겼는데 정국이가 같이 가자 해서 가는 거야. 아니 근데 심지어 더 웃긴 게 나는 안 올 수도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멤버들 딱 가니까 안 오냐 아니면은 한 명을 더 데리고 가느냐 그거였는데 날 데리고 왔지. 진영을 데리고 왔지. 역시 아 그랬구나. 아 원래는 이 둘이가 없었어요. 네. 오늘은 호비 형의 생일이자 그렇죠. 저희가 또 후쿠오카 도움 투어를 끝마치고 돌아온 날인데 맞아요. 네 흐릿흐릿하네요. 뭐 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왕 온 김에 좀 일몰 좀 보고 싶었는데 일몰을 볼 수가 없네. 그냥 아쉽네요. 네. 원래 여기가 정서진이라고요. 정서진. 강화문의 서쪽을 기준으로 육지로 제일 끝. 그리고
야, 이런 곳 왔는데 아, 아쉽네요. 어떻습니까, 형님? 네? 생일인데 저희랑 멤버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형님?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원래는 요 종 모양이 요 사이로 1분이 떨어지는 게. 아, 진짜요? 그러면 저기 어딘가 해가 지고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뭐 해는 알아서 그 입혀주실 거야. 우리는 보기로 하면 돼. 알지? 해가 딱 떨어지면 원래 딱 저기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면 오 하자. 오케이. 하나 둘 셋. 오. 떨어져. 야, 해봐봐. 떨어졌다. 야, 떨어졌다. 야, 너는 어떻게 해가 이렇게 떨어지냐? 넌 이렇게 떨어진 해 봤냐? 해가 번지 점프하는 거야 뭐야? 어, 와, 떨어졌다. 와, 아, 잘 떨어지네 자칫. 그러게. 아쉽다. 왔는데 못 보고 가네. 그러니까 이왕 온 김에 좀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 되게 먼 거리예요 또. 맞아요. 사실 이 순간에 제일 부러운 사람은 또 남준이 형하고 태영이 아니겠습니까? 아, 저는 우리 멤버들과 해 떨어지는 걸 보러 온 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해 진 거 보니까 너무 기분 좋네요. 예, 1년의 시작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시작이요? 시작한 게 오래됐는데 이쯤이면 이제 10%도 안 온 거니까. 그렇죠. 사실 한해를 딱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너무 좋죠. 그래서 바다 배경을 사진 하나 찍고 벌칙을 수행한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진짜 이렇게 여러분 저희는 진짜 벌칙 받으러 이렇게 옵니다. 그렇습니다. 만들어지고 이런 거 없어요. 진짜 저희가 해요. 리얼리티예요. 없다 근데. 여기 벌칙을 좀 잘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가까운 걸로 하자. 하나 둘 셋. 아, 네, 이렇게 저희 벌칙 수행을 했는데요. 네. 아, 정말 황홀한 기쁜 날이었네요. 제가 느낀 거는, 정말 게임을 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겼는데도 왔어요. 스토리내지 마세요, 여러분. 벌칙은 좋네요. 자, 여러분, 저희는 학교표 벌칙 수행을 완료했습니다. 짜잔. 네, 여러분. 아, 보고 싶었는데, 봤다. 다음 주 달려라 방탄에서 뵙겠습니다. 달려라! 방탄! 난 달려간다. 바로 타이밍.